한국은행이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서 내년 초에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낮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PER이 낮은 대형주가 유망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들 종목에 가해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빠르게 오를 경우 PER이 높은 종목의 주가 상승폭은 제한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에서 PER이 낮다고 평가받는 산업은 철강과 증권, 은행, 운송, 보험, 자동차 등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위권 기업 가운데 PER이 낮은 종목은 HMM 3.58배, 포스코 4.2배, 신한지주 5.02배, KB금융 5.47배, 기아 7.54배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 기준으로 미국 인텔을 제치고 3년 만에 글로벌 반도체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선두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인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반도체 매출은 830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9조 124억 원으로 매출 기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619억 달러로 1년 만에 매출이 34% 늘었고요. 미국의 인텔이 삼성전자보다 75억 달러 적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왕좌 자리를 지키기 위해 파운드리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늘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1위가 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인데요.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의 약 70%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현대차그룹이 5년 뒤 현대차와 제네시스, 기아의 연간 전기차 글로벌 판매 목표를 기존 100만 대에서 170만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수요 확대에 발맞춰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등 전기차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전기차 업체로 전환하기 위해 전동화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전 세계 현대차와 제네시스의 전기차 판매 목표는 22만 대로 잡았는데 이는 14만 대로 예상되는 올해 판매량보다 57% 급증한 수치입니다. 장재훈 사장은 높아진 전기차 판매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개발 일정을 단축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13개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중 사상 처음으로 폴더블 폰이 점유율 1%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G 플립 3, G 폴드 3 등 파격적인 디자인과 탄탄한 성능을 지닌 폴더블 폰으로 MG 세대를 공략하면서 새해 또다시 강력한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내년 폴더블 폰은 1,500만 대 내외로 판매될 전망입니다. 이는 내년 총 스마트폰 판매량 예상치 14억 9,200만 대의 약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1,500만 대 중에 1,200만 대에서 1,300만 대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폴더블 폰 판매량은 약 800만 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1,500만 대가량 판매된다는 것은 올해 대비 시장이 약 2배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내년도 스마트폰 판매 목표량을 3억 대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제이콘텐츠리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드라마 설강화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면서 신작 모멘텀이 사라진 것이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이콘텐츠리는 어제 0.52%가 내린 47,400원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주가가 하락하며 시가총액도 9,457억 원에서 8,375억 원으로 1,0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설강화는 제이콘텐츠리 자회사인 JTBC 스튜디오가 제작한 드라마로서 JTBC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설강화는 간첩 미화 등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제작진 측에서는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첫 방송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현재 30만 명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자 기업들은 잇따라 광고 협찬을 중단하고 있고 청년 시민단체가 설강화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등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내년 상반기 겪게 될 마지막 진통인 주가 하락이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성장성을 보여주는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 성장하는 진짜 성장주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콘텐츠와 바이오, 2차 전지 부문의 중소형주 등이 후보로 지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회를 잡으려면 제대로 된 성장주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진짜 성장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콘텐츠와 바이오, 2차 전지, 친환경 등 중소형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지점의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전일부터 이제 IT 업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매기가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일단 연말 연초 계속 IT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그제와 또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좀 크게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호조세를 보이겠지만 IT 관련주들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뭐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이 시간외에서 6%대 상승세 좀 보이면서 그 견조한 호실적에 좀 우선 반응을 했던 모습. 전일 우리 시장에 그래도 긍정적인 이런 이슈를 좀 주었던 상황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반등이 그래도 오후 들어서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그 낮아진 경기 개선 기대감에 시장 상승은 좀 일부 제한적인 모습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주를 좀 기점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주주 양도 관련 매물 역시도 이번 주를 피크로 어느 정도 추레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에서 뭐 오늘 반등 이후에 조금 일부 다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 하방은 다져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반등 시 뭐 IT 업종, 반도체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은 당연스레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주요 기업들의 이런 주가 강세, 지수 상승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코로나 재확산이라든가 부품 수급난 이슈 등이 아직도 잔존해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통과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이 부품 공급 부족 사태가 피크를 찍고 완화되고 있는 측면은 어느 정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부품 부족 그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일부 완제품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는 곧 그 대형 고객사들의 물량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으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주요 대표 종목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 역시도 최근 주가 조정을 좀 거치면서 다시금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은 가격 메리트가 재부각되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황 개선과 더불어 출하량 증가가 수혜가 기대가 되는 폴더블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게 가져가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과 폴더블폰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어떤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일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폴더블 관련주 대표 종목 파인테크닉스와 세경하이테크 두 종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선 파인테크닉스 이 폴더블폰 판매 증대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되는 대표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시나 이제 폴더블폰 판매 증대에 따른 수혜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3분기라든가 올해 실적에서도 이 폴더블 관련 모멘텀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대비 내년도도 역시나 출하량 자체가 두 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런 폴더블 관련한 모멘텀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세경 하이테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용 기능성 필름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일단 올해 실적 역시도 무난한 이런 실적을 보여줬던 상황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출하량 증가에 따른 실적 증가 기대감이 내년에도 유효하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 차량용 데코 필름 진출로 사업 확장 역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 그리고 폴더블과 관련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업체향 매출까지도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경 하이테크 마찬가지로 가격 매력과 더불어 내년도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와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